고속도로 휴게소 가운데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곳이 대구 경북이 가장 많았습니다. 김태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휴게소는 대구 경북에 25곳이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2005년 이전에 지어진 것은 법적으로 내진 설계 의무 적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변경된 내진 설계 기준을 적용하면 대다수의 휴게소가 내진 보강을 해야 합니다.